여러분들은 배고픔을 많이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에도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 배고픔은 바로 생리적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짜 배고픔은 바로 심리적 배고픔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배고픈 것처럼 느껴져서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음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배고픔은 생리적으로 진짜 배고픈 거죠. 진짜로 몸에서 음식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가짜 배고픔은요, 심리적 또는 정신적 배고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몸에서는 그런 칼로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배고픔을 심리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자꾸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우리가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않고 진짜 배고플 때만 음식을 드셔야만 건강한 몸매에 또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식사하고 나서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배고파지죠. 그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 되면 당연히 허기가 집니다. 소화가 다 되고 허기가 지죠. 그런데 이거 진짜 배고픔이죠. 진짜 밥 먹을 때가 됐을 때 배고픈 겁니다. 근데 가짜 배고픔은 밥 먹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식사한 지 2시간? 뭐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중간에 또 갑자기 허기가 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배고픔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갖고도 한번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배고픔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진짜 배고픔은요, 정말로 온몸에서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혈당이 다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감소하게 되고, 그와 함께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 있죠? 우리가 말이 식욕 억제 호르몬, 이것들이 이제 감소되면서 자꾸 밥을 먹고 싶어지는, 식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진짜 배고픔입니다. 근데 가짜 배고픔은 이런 호르몬이랑 관계없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런 호르몬들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뭐 단게 땡기다든가 이런 음식들이 땡기게끔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가짜 배고픔의 하나의 종류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음식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배고프면 사실은 뭐든지 다 먹고 싶죠. 정말 배고프면 평소에 맛이 없던 것도 맛있게 느껴지고 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배고픈 경우에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근데 가짜 배고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분명히 나는 좀 아까 식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먹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하게 어떤 단게 먹고 싶다든가, 초콜릿을 먹고 싶다든가,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떡볶이를 먹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한 가지 특정한 음식이 확 땡긴다. 이것은 진짜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배고픔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진짜 배고픈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참아주는 것이 좋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만약에 배고픔이 왔을 때 참아보는 겁니다. 물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그랬을 때 진짜 배고픔인 경우에는 물 마신다고 배고픈 게 없어지지 않죠. 좀 있으면 또 배고프죠. 또 먹고 싶죠. 예,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근데 심리적 배고픔은 좀 참고 딴 일을 하다 보면, 또물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게또 생각이 사라지면서 배고픔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몸에서 배고픈 거기 때문에 배에서, 그렇죠, 소리가 나죠. 꼬르륵 소리.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거는 진짜 몸에서 많이 배고픈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심리적 배고픔은 이런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없이 그냥 심리적으로 자꾸 단게 땡기고 먹고 싶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진짜 내가 많이 굶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지금 배고픈 게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면 가짜로 배고픈 건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진짜 배고플 때만 식사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죠. 반대로 가짜 배고픔에 자꾸 속아가지고 그런 것도 자꾸 먹게 되면 그것이 다
과잉한 칼로리가 돼서 살이 찌고 비만이 오고 당뇨가 올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구분하는 것,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잘 구분하셔서 건강한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